저는 꼬막이라고 하고요. 저분과 옛날 동료였고, 이분과 현재 동료고, 다음회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친구 뭐 이런 사이고요. 사실은 이 친구보다 제가 먼저 자작곡을 만들었어요. 뮤지션은? 네네, 뮤지션은 아니지만 아까 영상 맨 처음에 보신 게 이제 저 친구가 저기 그 영화제에서 개봉한 도망치는 것은 비겁하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영화인데, 그 여기서는 그 BGM 때문에 대사나 이런 게 안 나와서 내용이 전달되진 않았는데, 가장 영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런 장면이 있어요.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, 남의 창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자신감도 찾게 되고, 하고 창작의 어떤 욕구, 표현의 욕구 같은 게 좀 많이 생겼다. 내가 가사를 써봤는데 한번 들어볼래?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작사, 작곡을 시작하게 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공연의 자리는 그 영화가 그렇게 자작곡을 만들면서 영화가 끝나고,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사실 다루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자작곡 같은 것도 공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들려드리고, 또 그런 내용이 다음에도 또 어떻게 또 담기기를 기대하면서 초대를 하게 되었고요. 아시죠? 네, 말이 길었어. 노래 제목은 와그랑이입니다. 죄송해요. 제목은 와그랑이 아니라 그레타예요. 이 노래가 되게 단순한데 약간 되게 쉬워서 따라 부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. 그때 제가 엄청 뻘쭘하게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마시자